고생한 대가로 신선한 힘이 있다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힘을 써야 할 조짐이 또 보입니다. 혹시 이것도 네, 일거리인가요? 네, 조심스럽게 자세 잡고 조준하시고요. 정확하게 볼까요? 내려칩니다. 오, 정작 잘하죠? 예. 잘하는데요? 잘하네. 잘하네. 긴장했어요. 자, 이왕 시작한 힘자랑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아이고. 실패를 거듭하는 아부입니다. 아까 힘을 몽땅 다 써버린 걸까요? 자, 힘쓰느라 미션도 잊으신 건 아니죠? 여기 오면 신선한 힘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자, 이게 바로 신선한 힘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래요. 뭔데요? 우리말인 수치입니다. 요 신선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치래요. 아, 몰랐네요. 그 이름만큼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요. 음이온이 쫙 그 우리 잠자는 머리맡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그 음이온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효능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숯. 하지만 이런 숯이 탄생되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무려 1300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5일 이상을 버텨야 제대로 된 참숯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신비한 기운을 팍팍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NS와 아부도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한국식 찜질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났네 아주. 누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 누나예요, 이분들은. 시원하다고요? 뜨거운데? 시원해요. 뜨거운 게 뭐가 시원해요? 왜 시원하다고 그래? 이해 못하는 시원함. 나는 허벌나게 뜨거운데. 자, 뜨겁다면 식혜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방법이겠죠? 차가운 식혜 한 모금에 앞뒤가 달라집니다. 식혜가 뜨겁잖아요. 아, 뭐 어디 여기가 뜨거워? 앞에 시원하게 들어가니까 시원하죠? 여기 뜨겁고 여기는 시원하고. 아, 참네. 그리고 참숯의 좋은 점 또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을 순식간에 굽는다는 거. 들어갑니다. 누나. 어우,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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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이름하여 3초 삼겹살.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한데. 오, 탄다, 탄다. 들었어요. 너무 깊게 집어넣은 탓인지 고기가. 아이고. 소리였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로 다시 한번 삼겹살을 구워내 봤습니다. 이렇게.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고기를 구워. 삼수채 구워 먹는 삼겹살의 맛. 기름기가 쫙 빠져서 더 맛있다고 하네요. 숯에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만 구우면 이런 맛이에요. 자, 기름기 쫙 뺀 고기를 맛봤으니 이제는 땀을 쫙 뺄 시간입니다. 은은한 열기를 따라서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날리는 두 사람. 정말 편해 보이네요. 하지만 그